trust and I gave you everything that you need. But you only told me lies and you made me realize that, babe, you ain't no good for me. I can't be with you, you can't be true. 안녕하십니까? 마초TV의 마초입니다. 자,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낚시 2부입니다. 자, 오늘은 이것도 뭐 국민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뭐 지금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잡아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세상에서 가장 편한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캐스팅 시작해 봅시다. 루어 낚시로 찌바리를 하고 있네. 바람만 좀 안 불면은 참 재미있게 낚시할 것 같은데 바람 너무 많이 불다. 지금 시작 전에 와가지고 몇 마리를 지금 잡고 시작합니다. 자, 힘을 무지하게 쓰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오늘 대상어 종이. 오씨, 뭐 낚싯대 뭐 뿌라지 온 줄 알았대. 와이씨, 오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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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씨. 오, 와 힘들어라. 이걸 오늘 잡겠냐? 자, 고등어입니다. 시장 고등어. 자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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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아, 또 어지러라, 어지러라, 어지러라. 너무 떨어붙게 바늘을 뺄 수가 없다. 자, 저것도 한 두어 마리 되면 또 한 잔 묶고 그러고 시작할랍니다. 오늘 미끼는 크리. 자, 두 번째 캐스팅 해봅시다. 힘을 너무 많이 써본 게 당황스럽네. 자, 지금 연도항에는 고등어가 엄청나게 큽니다. 시장 고등어.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한다. 오우씨, 와, 이 볼락대로 감당이 안 되겠구나. 오우씨, 와, 안 일어날라 그랬었는데 한번 일어나겠습니다. 와, 오우씨, 와, 고등어는 딱 갈치 두 배 힘쓰네요. 갈치 두 배 힘써. 와, 많이 써봐, 많이 써봐. 갈치 두 배 힘써봅니다. 와, 힘 많이 써보네, 힘 많이 써보네. 자, 이제 이쯤에서 또 한 잔 먹고 시작할까요? 자, 올리브유, 초장, 간장, 소금, 그리고 칼. 자, 오늘 안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야 됩니다. 고등어가 원체 또 피가 좀 튀는 애들이라. 그냥 목 자르고. 지금 여수 연도항에는 시장 고등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약 이게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지가 좀 됐습니다. 근데 여러 가지 촬영들도 있고 또 개인적인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스케줄을 맞추지 못했다가 이번에 왔는데 아직도 있네.
시장 고등어들이. 자, 간장 타고 옆에 초장 타고. 잔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먹고 바로바로 따라야겠습니다. 자, 여러분 한 잔 드십시오. 몸에 소주 뜯던 거. 자, 고등어는 초장에 먼저 한번 먹어봅시다. 그냥 맛있네요. 저번에 촬영했던 갈치도 맛있지만 이 신선한 고등어는 이 기름진 맛도 있기 때문에 갈치보다 회는 훨씬 맛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자, 와사비 듬뿍 해도 워낙 고기가 지금 기름져 있는 상태라 맵지도 않을 것 같아요. 고등어는, 싱싱한 고등어는 누구나 다 손질을 할 수 있는 거 어종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있게 본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손질입니다. 고등어 같은 경우는 뜻밖의 오늘 또 회를 많이 먹게 생겼네. 아, 바람만 좀 안 불었으면 좋겠네. 아, 나한테 꽃이다. 제가 좀 인상이 강한 편이지만 미간이 펴지질 않네. 그만큼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. 이거는 가족들이 와도 돼. 저 고등어 회만큼은 추천입니다. 이건 뭐 아무 필요도 크릿 하나만 사 갖고 오면 됩니다. 한 젓가락만 먹어봐. 자, 또 이제 먹다가 또 심심할 때쯤 되면 또 한번 던지는 겁니다. 아, 따,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. 온다. 오이씨. 온다. 오이씨. 어디까지 가보냐? 오메씨. 걸려있냐? 흐따. 힘 많이 써보네. 아, 고마, 가만 좀. 오메. 자, 한 마리 잡았으니까 다시 한잔 합시다. 한 세 마리 썰 걸 그랬네요. 정말 회가 부족한 것 같아. 옆에 후라이팬을 한번 돌려봅시다. 두 번째 요리, 고갈비입니다. 살아있던 걸 꾸다 보니까 신경이 살아있어서 공사대볼 뻔했네. 자, 원래 이거 고등어 구이할 때 대가리를 안 자르고 하는데 여건상 안 자르면 한 마리씩밖에 못 굽니다. 지금 상황이 뭐 야외에서 하는 거라 빠르게 굽고 빠르게 먹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가리가 달려있으면 방법이 없어요. 나한테. 자, 이제 생선 구이 다 됐습니다. 진짜 이 맛에 낚시 댕긴다, 이 맛에. 자, 한잔 하시고. 아, 오른쪽 골때기 무지하게 뜨겁다. 햇빛 너무 많이 받아봤다.
한번 씹어봅시다. 고등어가 너무 크면 빡빡합니다. 근데 얘는 완전 대형 사이즈도 아니고 딱 그 적당한 사이즈라 아주 맛있습니다. 아, 또. 먹다가 생각이 나더라니까. 응. 박피도 하나 먹어봐. 너무 고소해요. 끝이야. 자, 오늘 여수 연동항에서 재미있게 고등어 낚시하다 갑니다. 제 친구 봤을 때는 뭐 진짜 수백 마리, 수천 마리의 고등어 떼들이 있어가지고 낚시하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. 근데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는 고기다 보니까 내가 이거 좀 하다가 다시 또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 또 집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뭐 그렇게 뭐 썩 낚시가 잘 풀렸던 건 아닙니다.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계속 낚시를 한다 그러면 계속 집어가 돼서 계속 잡을 수 있습니다. 아까 촬영하기 전에 제가 뭐 낚시를 했을 때는 1타 1피입니다. 계속 나오니까 내가 계속 집어를 시키니까. 근데 낚시를 하다 안 하다 하니까 아무래도 좀 따문따문하게 나온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이 여수 연동항에서 재미있는 낚시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자, 들어가세요.